여기 빨간 거는 뭐예요? 크림베리요. 아, 크림베리. 이거는 호박씨인가요? 그렇죠, 호박씨. 좀 더 담으면 될 것 같아요. 여기에 좀 덜 담았는데 더 담아야 되는데. 방송사 많이 내리겠네. 안녕하세요. 네, 그 그죠. 이렇게 빨리 안 하면 굳어버리니까 최대한 빨리. 일 처음에 이거 배우려고 충청도에 있는 이거 만드는 사람들 다 쫓아다녔어요. 아니요, 안 가르쳐줬어요. 안 가르쳐줘가지고 멀리서 지켜보면서 다 도둑질했죠. 안 가르쳐서 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터득하려고 많이 만들어보고 만들어서 주변 분들한테 드려보고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이제 통과가 되잖아요. 그럼 이제 판매가 할 수 있는 상황도 될 수도 있고 많이 노력했죠. 그 이후로 10년 넘게 만들었으니까. 이렇게 만드는 종류가 몇 가지나 돼요? 만들려고 그러면은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거,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는 한 13가지? 우선 우리나라 뭐 견과류 종류는 다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장사를 시작한 게 한 10년 됐어요. 근데 제가 나이는 지금 50대고 장사 시작한 지 10년 됐는데 그 전에 뭐 여러 가지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. 장사하면서 제가 결혼도 하고 애도 갖고 이러면서 저한테는 뭐 장사가 제 인생이 대부분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이라고 이제. 11,000원이고요. 진천장도 다니고 장원장, 평택에 이제 평택에 보면 서정이장이라고 있어요. 서정역 쪽에 이렇게 네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. 좀 젊으니까 열심히 해야죠. 아이고, 어머니는 안으로 파는 거 없어요. 어머니, 맛있어요, 건강국밥. 응, 맛있어요. 이거 아죠? 이거 잡수에 아침에 구워서 나온 거예요. 네. 안녕하세요. 한강 어울리 하다가. 앞으로 가요, 이거 대축밥. 시작한 지는 한 4년 거의 이제 간 거예요. 이 빵을 개발하는 시간이에요. 아, 당연히 직접 개발하신 거예요? 네. 빵을 한번 과일로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시작한 게 지금 한 4년, 거의 4년 됐어요. 그러니까 이거 뭐 흔히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빵이 20,000가지예요. 그런데 이제 요거는 유일, 뭐 제가 자랑 아니다. 진짜 정성을 담아서 한 가지 빵을 초창기에 이렇게 개발했어요, 대추로. 매장은 이제 아직 음성에 있고요, 매장은. 이렇게 맛있는 빵을 막 자신을 갖고 이렇게 개발했는데 손님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선배님이 오일장 하시죠? 그랬더니 오일장? 근데 오일장은 제가 이 개념이 없어. 오일장이 있느냐. 오일이 돌아오는 자리 오일장이래요. 이것 주고.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네 곳을 다니고 있어. 그리고 이제 홍보창을. 이 아저씨 왔어. 여 일단은 맛을 보세요. 손 배추고로 달여서 개발한 빵. 뭐 설탕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이 아닙니다. 영양식 빵으로. 진짜 맛있어. 택배도 가능해요? 네, 택배는 2만 원. 이거 재외식은 섞은 거 돼요? 외상 빼고 다 돼요. 사람들이 외에서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이 나온지 아세요? 단골입니다. 하루에 2만 원 팔아도 그 20몇 년 지금 다 우리 형님 같은 주변은 다 20년, 30년 장사를 해요. 비 오는 날도 나오거든요. 그 단골과 약속. 색감 색감은 이거 다 대추회거든요. 뭐, 물론 밀가루도 좀 들어가지만은, 여기 뭐, 흑미, 보리, 금정깨,
계란도 좀 들어가고 찹쌀가루도 좀 들어가고 하여튼 이제 건강식으로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. 야, 맛을 한번 보세요. 진짜 건강빵입니다. 야, 배추 맛이 확 나네요. 예. 요거는 손 배추고로 달여서, 이거 다 대추의 얘기예요. 빵을 굽다 나면 대추가 쫙 가라앉거든요. 그래서 요 한 가지 빵을 개발한다고 진짜 오랜 시간을 걸렸어요. 요 맛을 내려고. 정말 대추 달인 맛이 확 들어와요. 그렇죠.